안녕하십니까. 새영화가 박노환입니다. 이번 10월 11일부터 제가 3주간 동안에 대구 수목원 건너편에 보면은 대구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. 거기 2층인데 평수가 130여 평이라서 대작을 비롯해서 4, 50점이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 저는 그동안은 물론 풍경화와 인물화 또 정물화도 그리고 했습니다만 한 15년 전부터 민족의 혼을 담는 그런 제작을 하기 시작해서 닷소리 18자를 조형미를 갖고 앞에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민족의 하나의 혼이 담긴 도자기, 조형물 이런 것을 앞에다 배치하고 제 나름대로 지금 민족의 혼을 다시 우리가 깨우는 그런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은 와서 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분 10월 1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